지난 주일에는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은용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아침 7시, 9시, 11시 3부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래 전공이 설교학이신지라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데 입체적인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에 바로 3일 후에 오늘 이렇게 청동문에 또 우리 설교를 맡아서 오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냥 당신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 다음으로 한국의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부목사였던 서울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불과 한 쿼터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웠습니다. 가끔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부교역자로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교육자 수련회 갈 때마다 그걸 다 메모한 것을 유고집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수련회 때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그런 우리 부교육자들이 볼 때는 잔소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강력한 목회자들을 향하여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사는 이렇게 된다고 했던 그 글을 책을 냈어요. 그 제목이 목사가 목사에게 이래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뺏어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오늘 목사가 목사 후보자에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에는 개의치 않더라도 오늘 여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신학생도 계실 줄 압니다. 어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인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을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였죠. 거의 악순환적인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13사사의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 대표적인 것은 오늘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요새란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보다도 어쩌면 요새 죽고 날 때 더 혼돈이고요.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초창기에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요소가 죽고 나니까 혼돈이 온 거죠.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기대감도 주는 전환기였죠. 이 전환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옮기는 이 전환기 아니겠어요? 이 전환기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또 교회 전체가 소용돌이 치는 전환기 속에 있다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어려워하는 그런 뭐 칠포시대, 만포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신대원을 졸업해도 목회현장이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생태계 자체도 결코 목회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전환기, 격동기, 혼돈의 시기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조금 먼저 신학을 하고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던
선배 목사가 우리 후배 앞으로 목사 후보생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냥 선언적인 말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환기의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읽은 사사기 2장을 펼쳐보면 이 세 개의 세대가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역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던 여호수아의 세대, 아주 드라마틱하고 가란 7족설 멸절하면서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 철저히 회개하고 출발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던 이때에 모든 여호수아와 그에 함께했던 일행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런 헌신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를 이은 장로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전투를 벌써 땅을 쟁취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 수중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 말하면 됐다고 타협하는 제2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헌신의 세대, 그 다음 이 세대인 장로들의 세대가 타협의 세대,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세속화의 세대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은 이 타협의 세대에서 세속화의 세대로, 이 세대에서 3세대로 옮겨가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 개신교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선교의 제3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은퇴하신 70 이상의 우리의 선배들은 1세대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어떤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회했던 우리 선배들, 그런가 하면 지금 한창 교계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40, 50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바로 이 세대가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가 30, 40대의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이 제3세대에 속할 수 있겠다. 이를 만날 목회 현장도 이제 3세대를 만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이적과 기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성령 역사도 부인하고 오늘 예수의 그 말씀만이 아니고 삼손이 했던 기적도 부인하는 세대를 만나는 시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도 어쩌면 3세대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아니겠는가. 그 3세대는 굉장히 위험한 세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요, 하나님 능력도 부인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2세대인 우리들 시작할 때마다 90년대만 해도 나름대로 교회들이 7, 80대에서 막 부흥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장을 가져온 한국교회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2세대의 전반기 끝나 후반기부터 90년부터 서서히 교회 성장도 정체되고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사상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바로 의미를 지닌 전환기라고 말할만 합니다. 이런 전환기에 쓰이는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장신대 청동문에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정말로 선배 목사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요, 전환기에 중대한 변화가, 이기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실도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반복한 말씀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타협의 세대인 이 시대에서 3세대 넘어가는 바로
우리 사회 현상, 우리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죠.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잃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세대가 경험적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체험된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받는 신앙. 오늘 목회 강단에서도 아주 화려한 설교, 멋있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이 캐리어의 복음을 가진 피 묻은 복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잘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뭐가 불량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량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만은 오늘 목회자가 불량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엘리 위대한 제사장이세요. 그로부터 훈련받은 아들 제사장들이 불량자, 누가 불량자냐 이렇게 말하는, 소위 말해서 행위의 불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량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우리 교수님과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 후배 여러분, 정말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겠죠?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우리 장신대 우리 교훈이 그렇잖아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 어쩌면 여러분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신학교에 주는 중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이 전환기의 비극이고 한국교회의 비극이 될 수 있고 이 민족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 안주의식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장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도 배색전투를 통하여 승리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이 전투에 대한 부정적 시간, 영적 전투뿐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투에 부정적인 시간이 되면서 우리 이만함이 됐다. 더 이상의 땀도 피도 흘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만한 선에서 적당하게 살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이게 제2세대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요, 어떤 신학, 지금 전 목사님, 중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목사 되어난 뒤에 제가 노예에서 같이 만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봤는데, 저는요, 신학교 입학 동기가 뭐냐 하면은 총회장이 되려고 신학교 입학했대요. 난 누구랑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야, 임마, 무슨 소리냐? 신학교는 목사 들고 간 거지. 어떻게 총회에 갔냐? 목사 하다 보니까 총회가 필요하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이 광대를 오르면서 총회장을 목표로 신학교 입학한단 말이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철저히 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욕망을 억제하고 모든 자기 스펙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체험의 상실이죠. 1세대의 신앙 경험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래도 함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전을 이겨내고 가라안 칠선 멸절하면서 막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이 세대까지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3세대, 전혀 다른 세대, 이 세속화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1세대의 신앙체험, 2세대의 신앙체험이 3세대로 오면서 점점 상실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과 불순종의 범죄를 초래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너희 그리하면 어찌미요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지금 아산에서 다니만 지 한 23년 됩니다. 이렇게 부목사님을 청빙하려면은 잘 오지 않아요. 그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신학대학들, 이제 장신대 광대는 잘 안 와요. 놀아도 서울에서 논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3세대 목사가 될 후보생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세대를 만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난기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한 장소로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거예요.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야, 청년이 우리야, 나라가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목회 후보생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영혼들을 끌어안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야 되는 이 회개, 재난기를 맞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치료할 장소는 복임이라는 거예요. 본문 2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헐벗음, 가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모습을 깨닫는, 오늘 어쩌면 우리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들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신학교. 세속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상 문화, 예, 가난 문화, 우상 문화 아닙니까? 성의 문화, 쾌락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병든 문화 때문에 오늘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한 3년 동안에 총회 재판국에 권징 재판장을 하면서 전국 각 교회의 골치 아픈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세속화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상처를 입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 이 세속화의 세대, 우상문화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오늘 우리 목사 후보생 우리 모두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야 돼요. 내 뜻과 내 비전이 아닙니다. 내 교회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의 목회가 아니고 가스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우리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은 적과 꾸린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죠.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더 큰 비전,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명령을 다시 풀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눈물이 새야 되고 땀이 새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 헌신 없이는 이 땅에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희생의 가치를 알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난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보신 여러분의 비극적인 삶을 막아주는 것이 또 선배 목사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 총동문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수요일 금요일이고 끝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데믹 오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생활에 예 대면하는 것을 우리 계속했습니다. 기도 우린 전심전력 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했던 예림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예배, 기도,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영성을 갖는 정말 우리의 도를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닦는 그런 목사 허버생들 또 목사님 영적 지도에 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장신들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The first, 초심을 잃지 말고 신학 입학할 때 그 거룩한 뜻 The best,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The last,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장신대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후배 동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